안녕하십니까. 대구 상원고 투수 이승현입니다. 10개의 구단 중에는 제일 명문 구단인 것 같습니다. 야구도 잘하고 팀 컬러도 확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명문 팀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좀 감사드리고 또 영광입니다. 우선은 일단 제가 남들보다는 공이 좀 빠르고 공의 힘도 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봐주셨지 않나 싶습니다. 우선적으로는 일단은 제구력을 좀 더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.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구속도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 그때 뭐 류현진 선수 공던지인가 보고 그때부터 야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류현진 선배님, 저 체인지업 한번 알려주십시오. 반대 엄청 많이 하셨어요. 야구 하지 말라고. 힘들고 그러신다고 야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1학년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4학년 때 야구를 처음 시켜주셨습니다. 계속 국내 야구 하다가 이제 저기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말에 이제 아는 형 따라서 리틀 야구를 따라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몰래 야구 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설득하고 이제 야구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. 엄청 좋아하셨어요. 대표팀 갔을 때. 저 중학교 때 원민구 감독님, 원태진 코치님, 뭐 고등학교 때 이종루 감독님, 김승관 감독님, 저기 이정호 코치님, 뭐 정유빈 코치님, 박화랑 코치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1차 지명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꼭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하고 싶은 거 따로 없어요. 부모님 다 드릴 겁니다. 저를 낳아주시고 이제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타자하고 싸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좀 먹고 싶습니다. 공을 좀 자신 있게 던지는 위기 상황 때도 긴장하지 않고 좀 공을 자기 마음대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점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. 재영이하고는 이제 대표팀에서도 같이 운동했고 그래서 뭐 간간히 연락하고 진욱이도 연락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.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아요.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? 네, 반드시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하고 친구도 친구인데 일단은 마음대로 팀이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야구도 잘하고 이런 부분들. 네, 도사님 도사님 그러던데. 네. 혹시 뭐 그 별명이 마음에 드는지? 네, 마음 들어요. 야구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. 네. 1승현, 2승현 이런 거. 김승현 선수 군대 제대하면 승현만 3명인데 3승현이나 되는데 제가 3승현 하겠습니다. 마지막 막내니까. 우규민 선배님 하고 좀 그냥 제가 그때 시구 하러 갔을 때 제가 마운드에서 올라와 던지라고 더워서 크게 소리치셔가지고 그래서 좀 친해지고 있어요. 저는 지찬이 형이랑 대표팀에서도 많이 친하고 또 좋은 선배이기 때문에 대학적으로 박승규 선수 옆에 있고 다들 뭐 생각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냥 선발 투수 올라가서 꼭 첫 승을 하는 게 목표이고 또 팀이 이기는 야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일단 첫 승하면 선수분들한테 저 치킨하고 피자를 주겠습니다. 한 마리씩. 삼성 라이온즈에서 저를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고 이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